개묘년 새해를 맞이해서 2023년도 남성미술관 사이버전시 첫 전시로 인터넷 작가 회원님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동안 만나진 못했어도 화면으로 또는 작품으로 이렇게 만나긴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이해서 덕담도 하고 본인의 작품 세계도 이야기하고 각오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우애를 다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강창모 작가, 우리 새해는 어떤 마음으로 작업을 할 건지 한번 새해 좀 인사 좀 할래요? 새해에 좀 여지껏 이제 작품을 해왔는데, 네. 좀 더 깊이 있게, 네. 명성이라 할까? 그 세계를, 네. 좀 산을 통해서, 히말라야 설산을 통해서, 네. 한번 더 깊이 있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히말라야에 대해서, 예, 히말라야 설산의 그 설산을 통해서 어떤 영성을 여러분한테 이제 방편처럼 방편으로 보여드릴까 하고 있죠. 더 깊이. 예, 김수은 작가님, 요즘 작업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새해에 작업을 어떻게 좀 하겠다 하는 얘기를 좀 들려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각각의 저기 모든 그 사람들이 하나의 그 보이지 않는 관계망으로 있다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작업을 그리드 형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하지만 같이 공존하는 세상만이 이렇게 상생의 세상을 이룬다는 느낌을 저는 지금 작업에 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톨레랑스라고 해서 다르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그런 평화적 공존을 이제 작업에 담고 있는데 지금 계속 그 시리즈로 그 릴레이션십이라는 그 시리즈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변화된 느낌을 좀 그 기법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조형적인 그런 느낌을 좀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김종수 작가, 신년도에 뭐 좋은 계획도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 소나무의 변신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들려주십시오. 네, 이번 작업을 통해서 전에 하지 않았던 그 화면에 찍기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를 주고 노력을 해서 이번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1월 5일부터 20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마포구의 홍대 앞에 J94 갤러리입니다. 많이 오셔서 힘이 되게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는 한국화 진흥해요? 그런 예. 것도 활성화시킨다 그러는데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 소망이 또 그거지 않겠습니까? 좋은 작품 많이 하고 그렇죠. 건강한 거. 근데 이제 금년에는 이제 그 코로나도 좀 끝나고 했으니까 제가 교양의 그 한국화 진흥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또 한국화 이날도 기념하고 있으니까 그 사이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좀 제대로 못하기도 하고 홍보도 많이 부족했고 한데 금년부터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 좋아지면 그런 한국화 진흥회, 한국화라는 게 진짜 뭐 그 한국 그림 아니겠어요? 한국 회화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틀에 박히지 않게 한국화가 좀 더 이렇게 진전돼 나갈 수 있고 작가들이 좀 이렇게 더 활성화돼서 더 의욕적으로 작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어떻게 좀 조성해 볼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사이 또 작품을 많이 못했으니까 좀 활발한 작품 활동도 해볼까 합니다. 저희 작품은 허수아비 시리즈를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인스타그램에 나의 그림 일기라고 해서 소품으로다가 매일 한 장씩 그려서 올리기도 하는데 그건 드로잉 개념으로 이렇게 손도 풀고
또 새로운 그 신작을 위한 대작을 위한 하나의 전초전으로 제가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 있는 작업들이 좀 어떤 땐 들쑥날쑥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드로잉 개념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는 대작 위주로 1년만 딱 미쳐보겠다는 그런 각오로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1년만 딱 미쳐보자. 그럼 어떤 결과가 올까? 물론 모든 매사를 다 좀 정리하고 가급적이면 90% 시간을 작업에 멸칭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1년 후에 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 저 자신도 한번 1년 후에 어떤 나도 어떤 모습으로 내 자신이 성장을 했을까 하는 자평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행운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파주에서 작업을 열심히 하는 우리 서 작가, 팬데믹 때문에 아마 해외 전시가 좀 위축됐기도 했을 텐데 그래도 뭐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새해 어떤 2023년의 소망이나 각오나 뭐 작업의 변화나 이런 얘기 좀 듣고 싶어서 전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항상 제가 제 타이틀은 작가는 전시로 말한다라고 라는 그 타이틀 항상 그걸 모토로 갖고 살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좋죠. 네, 그래서 내년 또한 오래 못지않게 그 많은 전시들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해외 전시를 국내 전시, 해외 전시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미술관 전시라든가 이렇게 잘 잡혀 있습니다. 비록 올해 어려웠지만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지만 내년에도 모든 작가들이 함께 많은 풍성한 전시와 많은 수확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구에서 작업하는 신경미 작가죠? 네. 예. 대구는 좀 덜 춘가요? 아, 저기 가평보다는 따뜻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그 봉황을 계속 시리즈 작업을 하잖아요. 봉황의 네. 이미지가 어떤 건가요? 네, 봉황은 오색 찬란한 빛을 띄고 있지만 나라가 태평성대이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나타난다는 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몸에는 다섯 가지의 어떤 그 뜻을 지니고 있어요. 네. 그 각 부위마다 이제 우리가 소리도 천지를 뒤흔든 듯한 소리를 내지만은 가슴에는 인, 날개는 을을 나타내고요. 등은 애, 머리에는 덕, 배에는 신 나타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가장 우리가 기본적인 지키는 것들을 나타낸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책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은 이렇게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봉황은 살아있는 벌레도 먹지 않을 정도로 해하지 않고 우리가 가장 신성시된 그런 새입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새를 그 화면에다 그리는 거잖아요. 녹이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 금년에 그 새해는 무슨 특별한 계획들이 있나요? 제가 이렇게 새해는 가평에 있는 남송미술관에서 2월 28일까지 전시가 있는데 너무 제가 새해부터 그 행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봉황이 그래도 가평에서 날았다는 거. 그리고 초대전을 저에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작업을 더 열심히 해서 보답을 해야겠다는 마음입니다. 안창수님 양산에서 작업하고 계시죠? 경상도.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긴 문재인 네. 대통령이 계시는 양산이네요. 맞습니다. 네. 네. 아, 제가 전화드린 건요, 우리 사이버 전시하면서 우리 네. 안수님 목소리를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전화드렸는데, 지난해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새해에 어떤 작업을 하실 건지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지난해에는 제가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네. 그 활동을 그렇게 100% 못하고 한 70%밖에 못했어요. 그래도 그 가운데 막 전시회는 소규모로 여기 양산에서 한번 했고 소품 위주로 요새는 좀 주로 그런 계통의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새해는요?
쟤도 이제 조금 몸이 이제 익숙도 하고 해져서 서울에 지금 3월 정도에서 우리 저 전직에 갤러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한번 가볼까 하고 그래 있고, 두 번째는 그 용하고 호랑이하고 뭐 연하고 내가 저라고 관계해서 동양화 하다 보니까 네. 저라고 관계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저 사찰 그 성보박물관 같은데 네. 한번 하려고 콘택트 해놔두는데 어찌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하고 뭐 그림은 이전과 마찬가지라고 그동안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부산대학에 학생들 가르치지 못했는데 거기에 이제 또 한번 나가볼까 하고 신청해놓은 중이고. 새해 우리 양쌤의 각오나 이런 얘기와 그다음 인사동 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인사동이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는 게 뜸했는데 최근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인사동을 오고 있고 갤러리마다 1년 전에 계약을 해야 될 정도로 많이 지금 하고 있고 아, 네. 앞으로 인사동이 다른 지역보다도 굉장히 그 발전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바로 인근에 이건희 미술관이 들어오고 네. 또 청와대 개방이 되고 해서 인사동에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동이 크게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저도 이제 인사동에 국전 미술관을 만들 생각입니다. 국전 미술관. 네. 예. 그래서 만약에 되게 되면은 인사동이 더 활성화될 것 같고 또 미술 시장은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만은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그러나 작가들은 어려워도 붓을 던지면 안 되고 열심히 그려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인사동으로부터 좋은 그림이 나온다 하는 소리를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윤경조 작가님 아주 오래간만인데 그동안 미국에도 잠깐 계셨고 그랬다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요즘 작업하는 활동은 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뭐 그렇게 막 틈틈이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우리 뭐 아주 대단히 열심히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예, 그 그럭저럭 제 작업은 항상 그 작업해야 된다는 것은 항상 말이 저 그 용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작가로서 정신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말씀이고 예, 예. 그 우리 윤 작가님을 예, 그 작품을 보면 예. 어떤 그 디테일한 면이 아주 강하고 뭐 색깔이 아주 자기 색이 분명한 분인데 본인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대단히 감사한데요. 뭐 아시는지 몰라도 저는 항상 내 그림에 대해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예. 예, 그리기는 수천 점 그리지만은 내 그림에 대해서 항상 불만을 갖고 있고 내가 내 그림을 쭉 이어서 그리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없고요. 항상 그릴 때마다 주기적으로 그림을 바꿔왔어요. 예. 아, 그러니까 그 어느 한 테마로 계속 이어서 가기보다는 그때 예. 나름대로의 작업을 하는 분이다 이런 예, 얘기인데 예. 물론 제목은 똑같이 뭐 제목도 똑같이 쓰고 있지만은 그림 내용은 조금 사람들이 의아할 정도로 그림 내용은 다르죠. 다르겠죠. 예예 많이 바꿔왔어요. 예. 아, 예. 작가가 자기 그림에 만족하는 게 뭐 정상일까요? 그 비정 저 만족하지 아이고, 못하는 그렇죠. 게 정상 아닐까요? 네, 저도 지금 아주 회의적입니다. 제 그림에 대해서. 예. 이명수 작가 지금 일산에서 작업하고 계시죠? 네네. 예, 예. 지금은 날씨가 좀 춥지만 새해에 설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또 작업은 어떻게 혹시 변화가 있을 건가? 뭐 등등 이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올해 2022년에는 참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제가 아트 경기문화재단이나 고향문화재단에서 작가 선정이 되어서 올해 굉장히 활발하게 보냈고요. 그래서 이제 2023년도에는 좀 더 작품의 깊이를 높이고 조금 더 단순화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좀더 작품 구상에 좀 더 몰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춘천에서 우리 작업하시는 이숙 작가 맞죠?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예. 열심히 하셨는데 새해에는 어떤 각오로 어떤 주제로 작업을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작년에 주제는 제가 남성 미술관에서 전시할 때는 사랑의 주제로 해서 사랑을 뭐 춤추게 하다 이걸 가지고 작품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올해는 그거에 더 이제 한 단계 올라가서 네. 조금 사랑의 근본적인 그 원인을 좀 파악하면서 그림을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랑의 그 마음 속에는 항상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씨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한테나 고운 네. 마음 씨가. 그래서 그게 누구한테 전달될 때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게 우주의 섭리가 아닐까. 그러니까 어제 제가 아바타를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네, 아바타를 벌써 보셨군요. 네, 네 아바타를 보면서. 네, 저도 아직, 전 아직 못 봤는데. 스펙타클하고 네. 너무 감동적이라서 네. 거기에서 이어지는 거는 순수한 마음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순수한 마음을 나도 이제 백조나 천사나 이런 순수한 그런 소재를 가지고 더 이제 이상과 현실을 조금 더 융합시켜 보려고 해요. 새해에는 어떤 작업을 하실지 또 새해 뭐 덕담도 해주실 거 좀 부탁드리라고 전화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역시 제 작품은 뭐 아시다시피 산소나무 달 그리고 네. 예, 그게 있는 소재니까 뭐 자연의 모든 것을 자연을 테마로 해서 네. 아마 작업을 하게 되고 아마도 지금까지 왔던 구상이나 방구상을 조금 벗어나서 이제 좀 다소 좀 단순해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비구상 쪽으로 좀 시작해 볼까 네. 그리고 그 아까 득담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여러 가지 시국으로 봐도 그렇고 네. 뭐 코로나의 팬데믹도 있고 해서 네. 소문만 보내라. 네, 소문만 먹네. 네, 웃어야 되겠다. 네. 웃음으로서의 건강도 좋아지겠지만은 새해는 개묘연 새해는 좀 웃는 웃을 수 있는 그런 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그 바람으로서. 우리 양평에서 작업하고 계시는 우리 임정원 작가죠? 예, 맞습니다. 네, 예. 네. 아, 목소리가 밝으시네. 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기는 저는 가평에 있는데 양평도 많이 추울 텐데. 예, 요즘은 추워가지고요. 네. 그 야외 사생은 쉬고 네. 내년 3월부터 다시 이제 재개를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그 사생 쪽에 어떤 그 구상 쪽에 작업을 하셨는데 계속 예. 그렇게 하실 예정인가요? 예, 일단 그건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요. 네. 예, 또 아크릴 작업, 비구상 작업도 한번 시도를 해가지고 네. 작업을 새롭게 한번 새해에는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 작가님 비구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예. 그 새해에는 그런 작업도 해보시려고 하시네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좀 단순화시켜서? 예, 예, 단순화시키고 네. 잘 그 사생이나 이런 데서 못 보던 색채로 네네. 한번 그 새로운 작품 세계를 한번 추구해 보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정연 작가님 너무 바쁘시죠? 아, 안녕하세요. 네네. 네. 2022년이 네네. 어떤 네네.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 예. 새해 어떻게 우리 작가로서 작업에 임하실까 이런 얘기 좀 듣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뭐 코엑스에서 또 아트페어도 좀 나가고요. 네. 그리고 저기 뭐 부스 개인전으로 아트페어도 나가고 또 서울 모던 아트쇼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인사동에서 네. 그 구구 갤러리라고 목동하고 뭐 물레동에 있는 화랑이 처음으로 저기 그 인사동에 낸다 그래서 응원차 제가 소품전 미공개 발표작 소품하고요. 네. 신작 120호, 100호짜리 갖고 전시를 한 달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새해는요? 아, 앞으로 새해는 내년 4월 26일 날, 인사트 플라자에서 초대전이 계획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동안에는 뭐 현대화랑이다만, 그 현대화랑하고 이제 그 화랑에서만 전시하고 이제, 잘 안 했는데, 그렇게 한번 새롭게 기획 초대해 주시는 데에는 이제 전시를 하려고요. 예. 4월 말에는 또 저기 하고, 또 우리가 그
작년에 우리 허수아비 미술관 그 남궁원 선생님 네, 미술관에서도 네. 그룹전 한지전도 좋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한지전 네. 맞습니다. 네, 네, 아주 네. 인기 있었어요. 네. 예, 예, 예. 우리 함 선생님이 추천해 주셔서 전 잘 몰랐는데 한지 작업해서 아주 예. 전시가 빛났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그 장갑 시리즈는 계속 이어질 거고요. 저는 이제 언제든지 장갑이라기보다는 이제 지금 이번에는 그걸 또 캔버스를 잘라갔고요. 붙이는 신작을 하면서 종이 작업은 계속해요. 아, 네. 네,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1학년부터 고2 때까지 동양화를 남천쌤한테 중고등학교에 동양화를 한 6년을 했어요. 아하. 그래서 그 수묵화서부터 다 그 송순남쌤한테 뿐 아니라 제가 개별 지도도 받으면서 동양화를 했기 때문에 그 한지라는 게 또 우리 소민미술에서는 또 꼭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믹스메디아로. 네. 그래서 한지 작업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조금 그 장갑을 실제로 장갑도 쓰지만 그거를 이제 형상을 다시 DDP로 찍어서 다시 잘라서 재구성하는 그런 작업 조금 하고 있어요. 정충일 작가 요즘 양평에서 계속 작업하시는 거죠? 네. 예. 그 신년도에는 작업 구상을 어떻게 하는지 좀 새해 들어서 우리 사이버 전시회 좀 작가들하고 한번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지금 파리에 와 있고요. 새 구상이라는 건 어쨌든 파리에 와서 조금 더 많은 걸 보고 예. 많이 더 좀 얻어가지고 들어가서 작업을 하려고 그러고요. 예. 예. 4월달에는 지금 개인전이 잡혀 있어서 네.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정 작가가 이제 뭐 군중, 자연, 산 뭐 이런 소재로 그림을 그렸다고 하면 예. 이제 새해는 개미녀 새해는 어떤 작업을 보여줄 건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을 또 예, 바꾸던가 아니면 기존 거를 뭐 깊이 있게 작업해본다든가 뭐 이런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예예. 예. 지금 요 그림 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네. 좀 더 거기에서 조금 형태를 갖다가 좀 더 변화가 될 수 있겠는가를 갖다가 지금 실험을 조금 더 하고 싶고요. 네. 예예. 예. 지금 인간 형태에서 사람 형태는 나름대로 이래 형태를 갖다가 변화시켜 본다고 시켜봤는데 네. 여기서 또 나름대로 또 형태를 갖다가 또 다른 모색을 한다면은 여기서 네. 어떤 변화가 나타날는지 네. 저도 그 잘 모르겠고 그래서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예. 작가는 뭐 끊임없이 자기 언어를 개발하는 거니까 예. 뭐 정 작가도 좋은 평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더 뭔가 서로 알게 되니까 예. 깊이 있는 작업 뭐 현대성 시대성 뭐 여러 가지 그 작업을 하는 요건들은 많잖아요. 예, 예.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뭐 접목할 생각도 하고 계시나요? 아,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현대성, 시대성 저는 이걸 갖다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요거를 기반을 두면서 네. 사람 형태를 갖다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현대성을 갖다 색감으로서 형태로서 나타내려고 무척이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청주에서 작업하시는 최승혜 작가지요. 네, 네. 요즘은 전화를 잘 못 드렸네요. 네. 아, 그동안 제가 우리 많이 본 게 풀점묘법으로 우리 아주 독특한 언어를 가지고 작업을 하셨고 이 한국화로서의 어떤 느낌을 많이 공감하게 했는데 네. 새해는 뭐 어떤 각오로 작품을 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이 풀점이 사실은 하나하나 그 아주 단단한 점묘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점묘화를 우리 한국화의 정신세계에 뭔가 이걸 아주 좀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정신이 저는 마음 편안해야 작품이 잘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하나하나 이 점묘화, 이 풀점을 그리면서 그런 한국화의 정신, 큰 넓은 정신세계와 어떤 이어져 온 그 은근과 끈기, 그리고 그런 도전정신, 그런 혼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작품, 그리고 또 이게 아주 세월이 가도 그 아크릴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캔버스에 아크릴 하나, 그 다음에 이 한국 물감 있죠. 동양화 물감, 그 네. 다음에 분체 석재, 이런 보존 요법, 그런 거. 그런 것도 상당히 연구를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춘천에서 우리 작업하고 계시죠? 우리 최 작가님. 네. 네. 지난해는 다사다난 했고, 새해는 어떤 각오로 작품을 제작하실는지 잠깐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저는 늘상 뭐제 작품이 그 감상자들한테 화동으로 이게 가닿기를 바라면서 하는 그런 게그 기저에 늘상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저의 오리지널리티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중시하면서 그것들이 좀 돋보이게 하고 싶고 차별이 되게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법적인 거는 이제 작년 후반기에 몇번 발표를 했던 그 바탕을 만든 위에다가 그 천이나 종이 같은 걸로 입체적으로 그 콜라주 기법으로 망으로 이렇게 너무 투명하고 너무 강하고 너무 그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보다 약간 감춰져 있을 때 어떤 그런 신비로움이나 싫증나지 않는 거부감이 덜한 좀 그런 쪽으로 제가 성격적으로도 너무 나를 이게 다 오픈하고 너무 드러내는 성향이 있지 않은가 그런 것 때문에 또 요즘 사회의 그 현상들을 볼 때도 그렇고요. 황희철 작가는 여기 중앙대에서 뭐 대학원 원장님도 하시는데 요즘 퇴직하시고 한몇년 됐죠? 네, 지금 벌써 한 5년 됐습니다. 5년. 제가 초기 작품이라 하면 생명, 생성, 생태라는 그런 생명주의적인 테마로 해서 네. 그 평론가 돌아가셨지만 이일 선생님은 저 작품을 보시고 원초적인 생명의 근원적인 발현해가지고 써주셨는데 거기서 조금 더 발전돼 가지고 요 근간에 오면서는 한마디로 평론가들 이야기할 때는 영원한 생명의 시뮬라크를 해가지고 이러한 생명과 저러한 생명 뭐그 생명은 주로 뭐 동물적인 거지만은 여러 가지 그뭐 사람을 비롯해서 여러 동물의 만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생명체들을 가지고 믹사해가지고 이런 형태 같기도 하고 또는 저런 형태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한 작품에서 여러 가지 그 어떤 형상체가 이렇게 믹사돼서 드러남으로 해서 좀 재밌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고 또 깊이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여지를 담는 작품.